오른팔을 몸에서 분리시킬 때 제일 중요할 점은 얘가 간다고 해서 몸까지 쫓아가면 안 돼요. 이 몸은 항상 측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항상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뒤로, 팔은 옆으로. 이게 되게 핵심인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딸려가면 다운스윙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것만 좀 집중해 볼게요. 오, 달라졌어요. 네, 지켰습니다. 달라졌어요. 이게 보면 어색하죠, 당연히. 너무 과한 느낌도 있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 지금 여기서 보시면, 난이 위치에서 여기가, 여기 공간 보이나요? 여기 겨드랑이랑 우측 팔꿈치. 이 공간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여기서 가지를 않으니까. 이 공간이 보인다는 거는 아예 달라진 느낌이고, 지금 보면은 테이크어웨이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우리 건우 씨가 이 모양 안에서 엄청난 파워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그러면 이제 다운스윙 할때 상체에 달려드는 느낌이 아직은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체 놔두고 몸을 자꾸 옆으로 펼치는 동작으로서 커버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내 상체가 이렇게 밀려나지 않고, 네. 항상 요내 어떤 오크통 안에 내가 몸이 쏙 들어갔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쾅쾅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돌아야 된다. 요, 특히 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요 라인이죠. 옆구리에서 갈비뼈 라인이. 측면으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단 1mm도 가지 않는다는 상상을 갖고 한번 테이크어웨이를 좀이 넓히는 동작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스윙 백스윙 이미지가 아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늘어나야 얘도 늘리기가 훨씬 수월한데 여긴 이렇게 붙어 있고 얘를 넓힌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친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데요. 컨택 좋고 아주 팔도 뭐랄까 좀 자유로워 보이고 그리고 파워가 극대화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본인이 세게 치려고 해서 세게 맞는 게 아니라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꼬임을 하고 있으니까. 좋네요. 아주 잘 표현하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쉽지 않으실 텐데, 이 팔이 전체적으로 몸에서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좀 어색할 텐데도 잘 하시는데? 근데 이제 코스 나가면은 불안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거라는 거죠. 근데 연습을 이렇게 하면 코스에서도 안될 이유는 없어요. 방법을 몰랐던 거니까. 그 백스윙도 너무 많이 올리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올리지 않아도 옆으로만 늘어나도 충분히 다 꺼진 건데 희한하게 골프스윙 중에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 올려야 뭔가 많이 꺼진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이거 뭐 머리를만 잡는 느낌은 아니에요. 실은. 머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상체를 못 달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달려드는 이유는 얘로 체중을 이동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얘로 체중 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팔을 몸에서 멀리 늘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몇개 쳐볼게요. 가기 되게 힘들죠. 이게 상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울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척추가, 어드레스 하시면 척추가 이제 공이 왼발 쪽으로 올수록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공이 오른발 쪽으로 올수록 척추가 바로 쓰거나 약간 왼쪽으로 기울겠죠. 약간 이렇게. 그 틸트라는 이 개념 자체가 척추의 기울기가 셋업했을 때 아무리
정중앙에 있어도 왼팔보다 오른팔이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척추의 기울기가 백스윙 할 적에도 유지가 되고, 건우님은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중간에서. 내릴 때는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항상 맞는 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막혔기 때문에. 근데 척추의 기울기 자체를 백스윙 때도 유지를 하고, 다운스윙 할 때도 유지를 하고, 컨택이 되는 시점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생각만 가져도 얘가 엄청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안 바빠지는데 항상 얘가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생크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이 달려드는 동작 안에서 공이 맞기 때문에 공이 거칠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완만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팔을 떨어뜨리고 얘를 우측으로 가지 않는 이유도 얘가 가게 되면 상체가 또갈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안 가면 상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체만 가기가 편하죠. 충분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얘로 컨트롤 하자, 여기가. 거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스윙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실은 제일 좋았어요, 진짜. 이런 느낌이 백스윙과 다운스윙 할 적에 그래도 그 기울기를 좀 생각하고 하니까 한결 그래도 달려드는 게 덜해요. 자, 여기서 보면 다운스윙을 할때 왼쪽으로 이렇게 눌리는 동작이라고 하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잘 봐요. 보이나요? 어깨 위가 뭔가 이렇게 공쪽으로 눌리려고 하는 느낌. 근데 얘는 그나마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할때 눌리는 양이 좀 덜한 거죠. 몸이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뒤에 있는 느낌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파른 느낌으로만 따지면 훨씬 얘는 좀 달려둔 느낌이면 얘는 좀 뒤에서 치는 느낌인 거죠. 이 팔꿈치가 몸에서 분리가 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 도는 느낌은 이제 계속 가되 이미지 자체는 얘가 우측으로 따라가지 않고 상체가 항상 이 옥통을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그냥 태엽 감듯이 뒤로 빠져준다라는 걸좀 세팅을 하시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한게 바로 이제 척추의 틸트예요. 기울기에 대한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끝까지 하고 다운스윙 할 때도 그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해서 체중 이동은 배로 해줘야 되는데 건우님은 그 느낌 자체로 들었다가 끝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때 이미 상체가 나가 있단 말이죠, 왼쪽. 그래서 몸은 상대적으로 벌떡 일어나면서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 과제를 더 드린 거예요. 이 척추에 어드레스 했을 때그 기울기를 끝까지 유지를 하고 가는 도중에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내릴 때까지도 유지를 해서 옆에서 보면서 공을 치자. 상체를 딜레이 시킨다는 표현이 있어요. 다운스윙 할때 배만 틀어보세요. 이런 느낌. 근데 상체가 달려들면 다운스윙 할때 이런 느낌. 얘보다 얘가 먼저 나가 있는 느낌. 이건 몸이 벌써 달려나간 느낌. 딜레이는 이 느낌. 여기가 기다리는 느낌. 시선과 볼과의 요 어떤 그 간격 있죠? 그 간격이 셋업에서 백스윙 하면서 오히려 끝에서 살짝 멀어지는 느낌이 나던가 그냥 유지가 돼 있는 느낌이 좋지. 가는 도중에 벌써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미 벌써 상체가 달려들었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차렷 자세에서 평행하게 우향화하게 되면 어깨의 요 기울기, 그러니까 레벨이 평행하게 그냥 양쪽 어깨가 평행하게 돌아서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척추를 숙인 상태에서 몸을 평행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척추 대비 10십자를 걷을 때 어깨에 기울기가 생기죠, 이렇게. 이건 이해 가시죠? 이 척추 대비 어깨가 평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그거를 그 평행한 느낌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기울기대로 갔다가 이 기울기를 내면 되는데 우리 건우님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를 끝에서 더 기울이는 거죠. 기울인 데가 더 세우, 그러니까 수직에 가까운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치는 느낌의 백스윙으로 바뀌는 거예요. 끝에서. 심지어는 백스윙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올바르게 갔어도 내릴 때는 굉장히 얘를 이렇게 세워서 내리는 느낌. 그러니까 좀 수직으로 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서
결국엔 그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요렇게 꿨으면 요렇게 되풀 수 있느냐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스윙을 하니까 굉장히 가파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 좋은데요? 좀 완만한 느낌. 한결. 이제 보면은 어깨가 이 회전되는 방, 그러니까 어깨가 여기에 평행한 회전 방향은 이제 요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척추 기울기 대비 10자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이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적에도 얘가 이제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 모양을 하지 말자라는 건데, 지금 보면 내릴 적에도 어깨 라인이 좀 얼추 비슷한 느낌이에요. 실은 이 위치에서 왼쪽 어깨가 더 밑에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운스윙 초기에서의 느낌인데, 요 모양을 하다 보면 절대 머리는 안 달려든다.